지난주 스페인 홍수 피해를 놓고 정부 책임론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지방정부가 제 역할을 못해 피해를 키웠다며 주지사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서영 월드리포터입니다. 지난 주말 스페인 발렌시아주의 주도 발렌시아시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10만 명 이상의 주민들은 홍수로 인한 피해에 대해 지방정부를 규탄하며 카를로스 마손 발렌시아 주지사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That they could wrong. So we want them to quit and to let a new government to take over the responsibilities to clean up the mess that they left. 스페인은 지난달 29일 기습 폭우가 내리면서 220여 명이 숨지고 70여 명이 실종됐습니다. 주민들은 미흡한 정부의 대처가 피해를 가중시켰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나 발렌시아 대학교는 전날부터 폭우를 경고했고, 기상청도 29일 아침에 적색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에게 긴급 재난 안전 문자가 발송된 것은 12시간이 지난 29일 저녁이었습니다. Cuando mandaron el aviso de alarma, la gente ya se estaba muriendo y ahogando. Y no sirvió para nada. 인민당 소속인 마손 주지사는 사회당이 집권하고 있는 중앙정부로부터 조기에 경고받지 못했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마손 주지사에게 네 차례나 전화를 걸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당일 마손 주지사가 비상회의에 오후 6시까지 나타나지 않았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지난 2월 마손 주지사가 비상대책위원회가 비효율적이라며 해산하는 바람에 대처가 더 늦어졌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Hoy se confirma la derogación, se entendió oportuno, ¿no? Para evitar la duplicidad, dado que las funciones de la Unidad Valenciana de Emergencias se podían desarrollar en el marco de las funciones de la Agencia Valenciana de Seguridad y Respuesta a las Emergencias. 발렌시아 외에도 수도 마드리드 등 스페인 전역에서 시위가 벌어지며 시민들의 분노는 중앙정부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재민 지원과 수해 복구를 위해 106억 유로를 투입하겠다며 민심을 달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월드뉴스 윤서영입니다.